네, 지금 트리플 연화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 리페어 클리닉은 이 숏머리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할게요. 진짜 그 미역 미끄러운 것처럼, 다시마 미끄러운 것처럼, 네. 미끌미끌한 느낌 좋아요. 모발이 좀 통통해진 느낌은 어때요? 들어요. 들어요? 네. 네, 그죠. 모발도 단단해지는 느낌 네. 나죠? 네. 자, 10분. 맞습니다. 열풍기 머만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예쁘게 드라이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한번 드라이펌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하고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찍게 됐어요. 원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저랑 계속해서 아이롱펌만 해오고 계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니큐어 우리 코팅을 하고 계시죠. 자, 원장님들 생각에는 여기서 약간의 편견을 버리셔야 되는 게 아이롱펌이라는 것이 한번할 때는 굉장히 잘 나온다. 두 번째는 그럭저럭 나온다. 세 번째는 잘안 나온다. 네 번째는 아주 안 나온다. 그래서 턴을 두고 해야 된다. 이런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와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과연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도 옆에 계시지만 모델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일반 펌보다 머릿결은 더 좋아지고 계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과연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과연화가 안 걸리게 우리가 이렇게 피카이처럼 이렇게 깊은 연화를 볼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기적으로 매니큐어도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아이롱펌만 우리 피카의 열펌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또 특징은 뭐예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아이롱펌을 해오고 매니큐어를 해서 저는 그냥 바로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티네이 샘플을 넣어서 이렇게 그냥 전처리 없이 그냥 도포하는 거예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또 우리 대전 원장님께서 버스를 타고 막 달려오셨어요. 근데 지금 마침 제가 또 미친년아 들어갈 때 오셨어요. 원장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자, 우리 오늘은 예쁜 드라이펌을 할 거예요. 예. 자, 원장님, 지금 이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매니큐어 했던 모발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C1으로 해서 다시 C1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전혀 없는데요, 데미지는요? 그죠? 예.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걷어내고 나면 매니큐어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예. 네, 그죠? 예. 자, 오렌지로 했던 매니큐어예요. 예. 또 우리가 원장님 한 주간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예. 뭐가 잘 되고 뭐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 약 바르는 것도 궁금하고 또 했을 때 뿔이라든가 전부 다 궁금하고 또 손님들 시술 했을 때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여쭤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자, 오늘 또 열심히 또 샵에서 그동안 배웠던 거,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오늘 또 체크하면서 예.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네. 자, 지금 우리 트리플로, 담수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 원장님, 한번 우리 지금 트리플로 하고 있는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계속해서 또 해보세요. 빗질이요? 느낌이 어떤가? 어때요? 부드럽고 매끄럽고 그래요. 그렇죠? 놀랍죠? 반응도 나는데 이제 그만해도 돼요? 자, 어때요? 좋아요? 예. 그죠? 매끈거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해놓고 나와서 저희들 리페어 클리닉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리페어 크림까지 다 하고 나와서 수분 조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저희 그 대전 원장님께서 물구나무 서기를 했어요. 자, 잘 쓰죠? 네. 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머릿결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건강한 머리 있죠. 다섯 살 유치원 아이들 머리처럼 아주 건강해. 아이로 이런 거 많이 했는데도 매니큐어도 했는데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겠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게. 자, 우리가 수분 조절은 다 했어요. 원장님 수분은 요 정도 느낌이에요.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숏머리에서는 어디에 가장 먼저 아이롱을 하냐면 네이퍼부터 한다, 앞에서부터 한다, 옆에서부터 한다가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환원제가 이유는 뭘까요? 환원제가 지금부터 이제 막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을 때 내가 가장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숏머리도 피카의 롱머리, 그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3mm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16mm를 가지고 시작할게요. 자, 바로 그냥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원장님 제가 조금 더 웨이브를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얇게 떴어요. 보이시죠? 네. 원장님 1cm가 보여요? 네. 자,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저는 이 부분도 좀 얇게 뜰 거예요. 슬라이스를. 그래서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45도, 90도죠, 이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뿌리 많이 살죠? 자, 16mm예요. 16mm로. 자, 다시 한번 수분 조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머리는 금방 와인딩 금방 끝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슬라이스 길게 떠주세요. 지금은 조금 더 양이 어때요, 원장님?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모량을 분배하는 것도 내 노력, 그러니까 요령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얇게 떠서 할 것이다. 또 어느 부분은 이 부분은 웨이브는 있지만 좀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모량의 그 양도 내가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이 부분에는 그렇게 뿌리가 많이 안 살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자 그냥 이 부분은 제가 그냥 13mm로 이렇게 한 3초 정도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6mm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기가 많이 나죠, 원장님. 자,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뿌리를 안 살리는 게 더 예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수분만 건조하면 제가 와인딩이 된다고 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 먼저 제가 이렇게 와인딩이 끝났어요. 자, 저는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 또 앞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제가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이라 슬라이스는 얇게 떴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고객님 모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매니큐어 해왔고 또 계속해서 아이롱폼을 해왔던 모발이에요. 근데 원장님 어때요? 그 모발 자체가 그 데미지가 무리가 있지 않죠?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섹션이 어때요, 원장님? 섹션이 두툼해졌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뿌리를 크게 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수분이 건조되도록, 그죠?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속성 아이롱이에요. 자, 빗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할게요. 다음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는 저는 그렇게 많은 그 볼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그렇게 크게 그 뭐랄까 웨이브가 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은 벌써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네, 그쵸? 자,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자, 우측은 여기를 너무 얇게 뜨면 이렇게 옆장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걸 원장님들이 디자인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는 뿌리 안 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길게 떠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웨이브가 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자, 대전 원장님. 네.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가셨잖아요. 예, 예. 아이롱할 때 네네. 그 짧은 아이롱하고 롱 아이롱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제가 뿌리 살릴 때 두 개 겸해서 했거든요. 근데 13mm로 할 때는 네. 짧은 걸로 두 번을 하고 17mm로 할 때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mm 바로 주문했어요. 너무 편해. 시간이 반절이 반쭉이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형태도 더 이쁘게 잘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자, 자축으로 가. 원장님, 네. 그 저희가 지금 롱 아이롱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짧은 아이롱하고 롱 아이롱에 했을 때 이 롱 아이롱이 어떤 것 같았어요? 엄청 편해요. 그 뭐 속도로 말하면 아이 걷는 걸음하고 네. 성인 어른이 걷는 걸음하고 차이 나잖아요. 그 정도 속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우리가 타협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요? 네. 디지털 하면서도 아우 내가 아이롱 빨리 익히면 이게 더 빠르겠구나. 그러셨어요? 네. 거의 다 했죠? 네네. 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아이롱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 제가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짧은 숏머리는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우리 숏머리의 와인딩이 끝났어요. 자, 원장님 네. 느낀 점? 느낀 점이요? 네. 아, 쉬운 것 같아요. 디지털보다. 아,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디자인하는 게 노트나 이런 것보다 간단하고 편한 것 같아요. 고객님도 편할 것 같고 안 아프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또 리페어 클리닉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원장님한테 한번 또 소감을 여쭤볼게요. 네네. 자, 원장님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모양이 너무 이쁘게, 라인 너무 이쁘게 잘 살고 위에 볼륨 빵빵 살아서 조각한 것처럼 이쁘게 나왔어요. 네. 자, 오늘 쇼카트 이제 잘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예쁘게 또 건조해서 또 마무리 사진 올려드릴게요. 자, 또 완전 다 건조했습니다. 자, 볼까요? 아름답죠? 네. 어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원장님? 네. 어때요? 예쁘나요? 네, 이걸 한 것보다 아이돌로 하는 게 볼륨이 훨씬 빵빵 잘 사는데요. 자, 원장님, 저희 네. 지금 이게 결과치잖아요. 네네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이 네. 지금 보시면 20년 동안 아이롱을 네. 해보시면서 네. 또 매니큐어까지 계속 했었던 모발이에요. 네네네. 컬이 어떤 것 같아요? 컬이 굉장히 힘있고 네. 탄력이 있어요. 손상도도 네. 전혀 없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요술 같아요. 이렇게 연약한 머리가 볼륨이 이렇게 빵빵 말리기만 해도 산다는 게 마술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네. 보면 반복적으로 열펌을 시술을 했을 때 네. 데미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잘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원장님 느낌은 어떠세요? 그거 거짓말 같아요. 그래요? 네, 요 머리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전에 네. 원장님 오셔서 2회차 교육 끝났습니다. 네. 자, 원장님 네.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이요? 좀 답답한 게 좀 풀렸어요. 혼자 이제 두세 사람 이렇게 해보고 나서 그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약 처리하는 것도 잘 배웠고 연화 보는 것도 정확하게 배웠고 또 이렇게 볼륨 살려서 이렇게 빼는 것도 와서 배웠고 이제 뿌리 네, 숏몰에서 그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렇게 와인딩 연습하면서 이제 마음에 좀 의문이 있던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오니까 이제 해결이 됐어요. 약 도포하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겠어요. 아, 예. 예, 예. 원장님, 예. 앞으로 많은 활력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